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강서 3 대교구 귀한 사역자 조장들이 모여 싸우니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에 적용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위축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손에 늘 성경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강서 대교구 우리 귀한 사역자 조장들에게 9개월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 이제 8개 대교구가 대교구별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는데 우리 강서 3 대교구는 뭘 정했냐면 민수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특별히 금요일 날 강단을 통해 선포된 이 민수기 이 메시지를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 설명하면서 금요일 날 목사님이 민수기를 끝나는 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완전히 민수기가 각인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이제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늘 그렇잖아요. 성경을 있어야 되고 또 공책이 있어야 되고 펜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조용한 시간에 또 정신이 가장 맑을 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민수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소통할 텐데 이제 오늘 설원 끝나고 다음 주부터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마지막 장까지 딱 볼 때 여러분 속에 남는 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야 돼. 야, 민수기 속에도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세 시대라고 말을 하거든요. AD 500년에서 1500년, 즉 1000년의 기간을 중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든 신학자들은 이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왜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교황청에서 반대한 거예요. 또 평민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8천만에서 1억입니다. 그 두 번째는 소유한들 입을 수가 없었어요. 왜?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니,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그들이 어떻게 라틴어 성경을 봅니까?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종교개혁 시작이 언제냐? 여러분 알다시피 1517년 10월 30일 날 젊은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9가지의 반박문을 붙이고 시작했거든요. 그 시작이에요. 루터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종교개혁의 시작이지만 이 종교교육이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건 뭐냐면 성경 번역이거든요.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때 유럽의 인쇄술이 발달된 거예요. 그 성경이 계속 자국어로 인쇄가 되고 평민들이 이 성경을 읽자마자 종교개혁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거든요. 각자 마음속에 다짐하는 바가 있어요. 요번에 좀 개혁하자, 요번에 좀 갱신하자, 좀 미지근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하자, 예배 은혜 받자, 나름대로 결단과 결심하지만 개혁의 시작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옆에 놔둬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뭔 줄 아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란 말은 원래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 내어 읽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거든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재산이 많다고 복을 얘기하지 않고 건강하다고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몇 년 동안 끊임없이 강의도 하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은요,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줄기가 있고 곁가지가 있거든. 그 원줄기가 뭐냐면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요. 즉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의 많은 후손 중에 하나님은 셋을 선택한 거예요. 그 당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됐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장수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DNA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담이 얼마나 많은 후손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후손 중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셋을 통해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셋만 나오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기록하지 않고 이 언약의 혈통을 이어갈 셋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많은 아들 중에 하나님은 셋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셋의 많은 후손 중에 에노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노아도 세 명의 아들 있잖아요. 셈, 함, 야벳. 하나님은 셈을 통해 이 언약을 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선택하신 거예요. 쌍둥이를 낳거든요. 베레스와 세라를 거기서 베레스를 선택하시고 헤스론과 람과 아비다남과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누굽니까? 신약을 시작할 때 예수. 즉 구약의 역사는 뭐냐? 원줄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야곱으로 끝나요. 여기 야곱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구약의 역사는 뭐냐? 구약은 뭐냐? 성부 하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게 구약이에요. 이걸 원줄기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을 볼 때 원줄기를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곁가지를 잡는 거예요. 곁가지.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등록한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왔는데 그 딸이 집에 있더라. 그 딸이 승무원이에요. 승무원. 승무원인데 나이가 많아. 근데 이 딸이 너무 불안하니까 매일 잘 때 성경책을 안고 잔다더라. 그 내가 신앙생활 잘하시겠네 물어보니까 교회는 안 다녀. 아니 교회 안 다닌 분이 왜 성경책을 안고 잡니까 했더니 불안하니까. 성경책을 안고 자면 편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는데 어디 읽습니까 했더니 시편 읽는다고. 시편. 그 시편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거기야 뭐 다른 책 읽지 않고 성경 읽으니까 다행이지만 그건 뭐지요?
원줄기, 원줄기를 모르고 곁가지만 잡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원줄기를 보지 못해. 구약 성경이 추루한 책이야. 그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줄기 대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즉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사단의 세력을 꺾을 것이다. 그분이 뭐예요? 신약의 마태복음 첫 장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원줄기거든요. 이걸 잡으셔야 돼요. 제가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무엇이 보이냐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를 볼 때도 그리스도가 보여.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얘기가 아니구나. 왜 아브라함이 망하지 않느냐? 왜 실수하는데 망하지 않느냐? 망하면 안 되거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아브라함을 꺾을 수 못해. 야곱의 인생이 너무 불안전하고 너무 속이고 거짓말하거든. 인격적으로 형편없지만 왜 망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 오시거든.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삭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면 우리의 인격, 우리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볼 때 이 원줄기, 원줄기 중심으로 구약을 보셔야 돼요. 제가 어떤 조사에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매주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한 40% 정도 돼요. 아닌 사람도 많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큰 성경책을 유산으로 주시고 가셨거든요. 성경이 엄청 커요. 너무 깨끗해. 왜? 안 읽으셨거든. 너무 깨끗한 걸 우리 아내한테 물려줬어. 또 우리 아내는 잘 때 성경책을 읽습니다.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자. 그 속으로 성경을 읽는 거야. 자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야. 또 성경이 크기 때문에 베개 역할도 참. 그 내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게 아니다. 성경 읽을 때는 가장 정신이 맑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피곤하면 한숨 자고 성경을 보는 거야. 그 조사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제일 먼저 읽는 게 뭐냐 했던 시편 잠언이에요. 왜 읽느냐? 시편 읽으면 편안하니까. 왜 잠언을 왜 읽느냐? 31장이니까 하루 한 장씩 읽기 위해서. 그 두 번째가 어디 읽느냐? 창세기. 교회에서 한번 우리 1도 가자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다가 출애굽기 보다가 출애굽기 20장에 딱 걸려. 거기는 이제 율법에 관한 메시지거든.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포기해. 왜? 성마에 관한 얘기거든. 거기까지 끝까지 간 사람 이제 내 얘기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저앉는 거야. 아이고 힘들겠다. 구약은 어렵구나. 자, 신약 가자.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들은 거 있어. 목사님이 신약의 요한복음을 읽어라. 요한복음이 그 3위가 요한복음부터 읽어. 근데 요한복음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 읽기가 참 애매한 거거든요. 그 어려우니까 또 아 신약을 한번 읽도 가자. 마태복음 읽어. 그러다가 1년 내내 아니 평생 신약 성경 한번 읽지 못하고 읽도 가지 못하고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원줄기.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잠깐 보면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한 얘기냐?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1189장이고 전론은 31173절인데 구약의 핵심이 뭐죠? 오실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의 핵심은 원줄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1600년 동안 40명의 성경 기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게 뭐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왜 이렇게 40명이 하나같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성경을 읽기가 힘들어.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아, 성경이나 읽자. 하루에 세 장이나 읽자.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국에서 성경 세 장 읽기 하잖아요. 하루 세 장 읽고 주말에 다섯 장 읽으면 1년에 1도 가거든. 그래서 그 성경 일기표를 줘요. 그 성경책에 붙여놔. 그래서 하루 세 장 읽으면 쫙. 주말에 다섯 장 읽으면 쫙.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1도 하는 거예요. 귀하죠.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루 성경 세 장 읽으면 몇 분 걸리겠습니까? 세 장 읽으면요,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5분 읽기가 이렇게 어려워. 5분 읽기가. 사랑의 불시착은 16회까지 막 너무 재밌게 보는데 그 5분 읽기가 어렵다니까. 그렇게 해도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파. 왜 사랑의 불시착은 1시간 20분, 그것도 16회를 기다리면서 보는데 5분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달랑 세 장. 왜 성경은 세 장만 읽어야 되냐고. 우리 강서 대교구의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 왜 성경은 세 장만 읽어야 됩니까? 이 연사가 가슴이 아파서. 보통 MBC 뉴스도 요새는 40분, 스포츠 뉴스까지 합치면 1시간짜리야. 근데 왜 성경은 세 장만 읽었습니까? 세 장 읽으면 안도와. 아, 오늘 하루도 무사히 성경을 세 장 읽었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요, 한 시간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하루도 읽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성경이 나를 끌고 간다고. 하나님 말씀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 40명의 성경 기자들이 하나같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같이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축자 영감이 있거든. 그게 뭡니까? 1.1핵도.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이 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거든. 점 하나에 찍느냐, 세 개 찍느냐, 짝대기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 하는데 저는 히브리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에이플 맞았어요. 에이플.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랑을 해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를 공부했는데 1.1핵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강의하면서 성경 읽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그냥 믿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목사도 이 말씀을 읽으면 복이 있다. 그래서 저도 습관이 어떻게 해요? 강의할 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절만 적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적으면서 내가 읽는 거예요. 왜? 나도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도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현장에서 제자를 키운 것도 귀하지만
너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 너 복되다. 그래서 저도 복박회에서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읽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기 영감은 뭐냐? 하나님 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의 성품, 기질, 재능, 지식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문장이 아주 간단해요. 왜? 베드로는 많이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많이 했던 바울 같은 사람은요, 로마서 같은 사람,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오해요. 그 바울이 가졌던 재능과 바울이 가졌던 모든 성품과 배경을 다 활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회당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 회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랍비예요. 랍비.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이 랍비. 랍비가 모든 마을마다 있고 도시마다 있는데, 이 랍비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이 움직여요. 그 랍비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랍비보다 한 단계 높은 성경 학자들이 있거든. 그걸 라반이라고 하거든. 라반. 근데 라반이 있는데 일곱 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일곱 명의 라반이 있었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 일곱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로 뛰어난 라반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학문이 있겠습니까? 학식이 있겠어요. 그가 기록한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오하거든. 왜? 유기 영감이라는 건 바울의 모든 성품, 기질, 재능, 지식을 다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예요? 죄의 영향을 성령이 제거하시고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에요. 뭘 계획하고 추진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이제 구약이에요. 사복음서는 뭐냐? 성자 하나님 위에 성취하셨거든.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냐? 그 예수가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 구약 성경의 구조라든지 시대별로 보는 성경의 구조는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강의안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민수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민수기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우리가 이 모세라는 사람이 다섯 권의 책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 사건, 내 인물로 요약이 돼요. 자, 출애굽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센에서 애굽에 의해서 430년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430년 만에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자, 언제요? 니산월 14일 날 어린 양의 피를 저녁에 바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그 달력을 주셔요. 전에는 애굽의 달력은 10일 기준이에요. 10일. 10일째 쉬는 쉬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주실 때는 7일이에요. 7일. 안식일 중심으로 삶을 움직이라고 해서 7일 기준으로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데, 니산월은 우리가 말하면 새로운 달로 첫 시작하는 달.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이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합니다. 피 바르지 않은 애굽 가정에 임해서 첫 아들 장자를 죽여요. 이 사건 이후로 애굽에는 큰 곡성이 울렸다고 그러죠.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니산 15일 날 드디어 람셋을 출발해요. 출발해서 45일 만에 어딥니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그래서 출애기 13장부터 19장 가난 얘기가 바로 여기예요. 홍해를 걷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또 르빔에서 아말렉에 침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거든요. 그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뭘 하지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거든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자, 레위기는 뭐냐? 11개월 2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사법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그럼 민수기는 뭐냐? 자, 민수기 1장은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시일이 2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예요. 어떤 인구조사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된 사람을 조사해요. 그리고 2월 20일 날 드디어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서 불신앙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38년 동안 여기서 뺑뺑이를 돌아요. 여기까지 도착하는 딱 2년 걸렸거든, 2년. 여기서 출발해서 45일이 있었고 11개월 20일이 있었고 3개월 만에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서 여기서 불신앙함으로 38년 동안 여기서 헤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40년 되던 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요.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북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맛 어기서부터 남쪽에서는 부엘세베까지 여기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인데 민수기 마지막 어떻게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뭐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떠나서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는 어떻게 딱 세 사람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모세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죽기 전 2개월. 성경은 출애굽 40년 11월 1일 날 죽기 전 2개월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세 편의 유언 설교를 합니다. 그 신명기예요. 그리고 그 설교하고 그는 죽습니다. 이게 신명기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볼 것이 뭐냐면 이제 자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돼야 돼. 여러분 민수기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베미드 바르라고 히브리어인데요. 뜻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와 생활하는 것에 초점 맞추거든.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숫자들이라는 의미예요. 민수기는. 왜 그러냐면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하거든요. 민수기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조사 때 60만 3,550명이 됩니다. 자, 민수기를 통해 뭘 봐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광야예요. 광야인데 왜 민수기의 숫자라는 의미가 뜻이 있냐면 인구조사했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 자세는 뭐냐? 군사. 그래서 왜 우리 강서 3대교구에 내가 민수기를 선택했냐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엄청난 영적인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거든요. 오늘 국민을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6,278명인가 돼요. 근데
20대, 30대 여성 증가, 여성들이 증가한 거. 20대, 30대 여러분, 20대, 30대는 여자 인생의 가장 꽃이에요. 꽃. 그 아이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해.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죠? 코로나19 때문에 이혼율도 증가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족 문제도 많고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런 사명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냐? 군사. 그래서 민수기를 선택한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코로나19가 이 재앙과 저주가 이 땅에 임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영적 자세, 아니 평신도가 아니라 사역자 조장으로 임명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군사.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이 말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적 군사. 그래서 민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저자는 누구냐? 모세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1장부터 36장까지 하나씩 묵상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1장 1절부터 10장까지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냐면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11개월 20일 동안 있었어. 민수기 1장은 시내산에 머문 지, 즉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하라 그럽니다. 왜 인구조사하느냐? 민수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진영이란 말이에요. 진영. 진영이란 말은 군대 용어거든요. 군대 용어라. 진영을 구축하라.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해라. 왜 하느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을 빨리 계수해라. 왜? 20일 후에 이제 출발할 것이다. 어디로? 광야로. 광야 어떤 곳이냐? 아시잖아요. 밤과 낮의 기온차.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하루 1시간씩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2시간 걸고 3시간 걸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 같은 이 땅을 걷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 광야라는 곳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평민이 아니라 군사된 정신과 마음가짐이 아니고서는 광야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를 출발하기 전 20일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해라. 그래서 인구조사했어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출발하기 전 20일 전에 조사했더니 어떻게 해요? 12지파를 조사했더니 60만 3,550명이 계수된 거예요. 남자만. 자, 보세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성막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방향은 철저히 말씀과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거든. 말씀과 어떻게 교회 중심으로 철저히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우리 광야 같은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군사된 마음으로 살라. 그래서 민수기 시장을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합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딱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은 각 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12명이 세운 거예요. 구역지교회를 왜 편성합니까? 어떠면 구역조직은 저는 군대조직이에요. 군대조직. 철저히 군대조직입니다. 이 군대조직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여러분, 사역자예요. 사역자 조장이 우두머리.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역자 조장들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왜? 이들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한 지파를 통솔할 수 있는 우두머리의 우두머리. 전쟁에서도 여러분 우두머리를 먼저 공격하잖아요. 저격수들이 우두머리를 먼저 공격하거든.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무너지면 그 가정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역할을 못하겠다. 결혼하지 말아야 돼. 그런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역할. 그 제가 결혼 주례할 때 항상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부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게 뭐냐면 성경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신이 보이는데 유일하게 안 보이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한다는 거는 성경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의식하고 살아라. 이제 남편은 아내를 의식하고 살고 아내는 남편을 의식하고 살아라.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의식하며 살아라. 그 지도자는 그만큼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구현들을 구역원들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안 되는데 온라인 예배가 되고 있는가? 그걸 좀 의식하고 점검해야 되거든. 우리 구영원의 남편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 아이들이, 우리 구영원들의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사역자 조장에게 많은 사람을 맡겨준 건 아니거든요. 퀵코트야 10명, 20명. 이거 관리하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한 지파를 이끌 만한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기도 영적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나손이에요, 나손.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민수기 1장을 강의할 때도 수십 번 읽어야 돼. 읽고 읽으면 하나님이 이 눈의 죄악의 눈을 제거해 주시고 귀를 제거해 주셔서 보게 하시거든. 나손이 누굽니까?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여,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담, 나손, 나손 있잖아요. 나손의 아들의 살몬이요, 살몬의 부인이 라합이에요, 라합. 마태복음 1장에 다섯 명의 여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중에 기생 라합이. 그 남편이 살몬이에요. 그 살몬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왜? 여리고에 기생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러분들, 그것도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성민이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과 결혼하겠습니까? 이거는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지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 보아스도 어떻게 해요?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인이에요. 피부 색깔이 달라. 그리고 남편인데 죽은 여자라. 근데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새,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열두 지파 중에 유다의 지파의 우두머리가 나손이에요. 자, 인구조사해라.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영을 배치하라. 그래서 민수기 5장부터는 진영 배치, 진영. 진영도 그냥 배치한 게 아니야. 우리가 전에 강단을 통해서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진영 배치야. 먼저 어떻게 해요? 유다 이사갈 수블론이 동쪽에 진영을 배치합니다. 선인 지파가 유다예요. 저 북쪽에는 단 지파가 선임입니다. 아셀 납달리. 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선임이에요. 므낫세 베냐민. 저 남쪽에는 선인 지파가 루우벤, 갓 시므온 루우벤. 그래서 세 개의 지파가 동서 남북 딱 진영을 배치한. 근데 그 중앙에는 뭐죠? 성막이 있어.
철저히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했거든. 텐트를 친 거예요. 그 중앙은 성막이에요. 이 성막 주변에 자 레위 지파가 있는 레위 지파도 네 개의 지파가 있었거든. 하나는 뭡니까? 므나리, 게르솜, 고앗,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들. 그 동쪽, 성막에 들은 동쪽은 아론과 제사장 그룹이 동쪽에 텐트를 친 거예요. 왜? 성막의 문은 동쪽이고 동쪽. 그리고 유다 지파가 진영을 동쪽에서 동쪽에. 왜 그렇죠? 민수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유다 지파는 동방해 돋는 편에 텐트를 쳐라. 왜 그러냐면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해 돋는 편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치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쪽은 뭘 상징하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 동쪽은 유다 지파가 진영을 배치하고 성막의 동쪽은 어딥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동쪽에 텐트를 친 거. 왜? 그리스도는 장차 대제사장의 예표이기 때문에. 진영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철저한 군대 조직인데 그 내면은 어떻게 해요? 동쪽은 유다 지파가 텐트를 치고 성막의 동쪽 문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텐트를 친 거예요. 자, 그리고 행군 순서도 그냥 행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철저하게 언약궤가 먼저 출발합니다. 이 언약궤를 메는 후손들은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에요.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2km 떨어진 곳에서 먼저 유다 지파가 출발합니다.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선두로 행하는 거. 왜? 유다지파의 후손 중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선두예요, 선두.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지파, 2지파, 3지파, 4지파가 쫙 행군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5장부터는 하나님의 성막을 주셨죠? 또 율법을 주셨죠? 군대를 조직했죠. 진영 배치와 행군 조직을 완성했죠.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 구별된 삶, 성결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 사역자 조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 조직이라는 구역 조직을 완성시키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우두머리로 세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흑암에 속한 수많은 사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 예수 향기 흘러 넘쳐야 된다고. 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도가 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 전도가 되어져요. 그걸 5장부터 10장까지는 민수기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 10장 11절에 보니까 이 성막에서 불이 솟는 순간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고 드디어 출발, 언약궤가 먼저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말하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이 시내산에 2월 20일 날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날 드디어 출발해.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지만 또 하나 한 게 있어.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 언약. 이걸 우리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언약이란 말 히브리어로 베리트란 단어인데 고대 근동에서 베리트란 단어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짐승을 갖고 옵니다. 대부분 소를 갖고 와. 소를 갖고 와서 묶어요. 그 다음에 산채로 반을 쫙 쪼갭니다. 그리고 쫙 벌려요. 그러면 여러분 소를 반으로 잘랐을 때
온몸이 반으로 잘랐을 때 내장과 피로 얼룩지거든.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게 계약이야. 이게 베리트입니다. 베리트의 히브리 용어는 쪼개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쪼갠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너가 이 약속을 어기면 저 짐승이 반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너를 쪼갤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의 언약을 맺은 것이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발했잖아. 45일 만에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도착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에서 원망했잖아.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목마르다고 했거든. 원망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에다가 나무를 던져라 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곳이 마라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신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배고프다고 했거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셨거든. 여기는 원망 불평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 근데 보세요.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출발했다. 여기는 또 달라. 언약을 맺은 거야. 베리트라는 언약을 맺은 거야. 그 언약을 어기는 순간 죄 대가가 오는 거야. 대가가. 자, 출발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딱 3일 걸었어요. 3일 걸었을 때 다베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다베라. 목사님, 다베라가 뭡니까?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금요일 날 이 다베라하고 기브로 핫다와 메시지를 하셨거든, 목사님이. 기억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 강의할 때 여러분들 지금 민수기 21장 노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강단 말씀을 듣기 전에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야 돼. 주일 강단 말씀은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를 다 읽고 성경도 1장부터 9장까지 읽고 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각인되지, 여러분들. 그게 뿌리되지.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하면서 완전히 민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사역자들은 성경을 놓으면 안 된다고. 자,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면 출발했다면 3일 걷자마자 이 다베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해. 성경은 악한 말로 원망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이 어떻게 해요? 진영 끝에서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진영 끝에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냐면 이 진영 끝이라는 건 뭘 상징하냐면 강단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이 행군 대열에서 이탈된 사람들이라. 이탈하면서 어떻게 해요?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심판한 거야.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하도 원망할 때 어떻게 하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게 베리트라는 내 행위에 대한 대가가 있는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못 지키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은 은혜 언약이라. 여긴 시내산 언약이에요. 진영 끝에서부터 행군에서 이탈된 사람 불로 사르니까 모세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불사르미의 뜻의 이 다베라라 지역을 통과합니다. 다베라 지역은 불사르미라.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행군대열에 이탈한 사람들이 다 타 죽었다고. 자, 이 부분을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원망을 그쳐야 되는데 인간 습관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무엇을 봤느냐, 들었느냐, 그대로 각인돼요. 그제 어떤 인터넷 검사해 보니까 이 최수종 있죠, 최수종. 모든 남자의 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적이라고 보지 않고 닮고 싶더라고. 이 최수종이 30년 전에 27년 결혼 전 했는데 몸무게 그대로야. 매일 운동한다라. 왜 운동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운동한대. 대단하죠?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 아내에게 좋게 보기 위해서 27년 동안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매일 운동한다. 아내를 위해서 운동한다더라. 아, 나쁜 놈이죠.
도전이 되더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아들이 있잖아, 아들. 아들이 군대 가는데 이 아들도 아버지의 DNA가 그대로 물려받아야 돼. 똑같대요. 제2의 최주정이라는 아들도. 왜?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자녀들은 답습이거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답습. DNA가 그대로 답습. 이게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이게 탐욕의 무덤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또 원망합니다. 누가 원망하냐? 섞여 사는 무리들. 다른 말 하면 출애굽할 때 열두 지파뿐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출애굽했거든.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합니다. 두 가지를 원망해요. 만나가 지겹다. 고기 먹고 싶다. 만나가 지겹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울며 원망하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는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먹고, 애굽에 있을 때는 뭘 먹었냐? 참외를 먹고, 오이를 먹고, 파를 먹고, 마늘을 먹었다.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이거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해. 왜? 시내산 언약이기 때문에. 만나가 지겹다. 이 말은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만나는 뭘 상징합니까? 신약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 만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싫다 이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했는 거? 여러분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른 순간 출애굽했거든.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해서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냐에 도착합니다. 그 유명한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이에요. 그들이 도착해서 40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부엘사바를 통해서 보내요.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들,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여호수아 갈라베는 다 죽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올라가면 보름이면 올라가는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 38년 동안 헤맵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까지 2년 걸려서 도착한 거거든. 여기서 불신앙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38년 동안 헤매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은요. 자, 바로 모압 평야에 40년 만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14장에 가데스 바나에서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는데,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하나님 볼 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38년 동안의 인생은 자기들이 고생했고 힘들었고 광야길 걷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요? 14장 후에 15장은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광야에 도착합니다. 모압 광야에 도착해요. 그것이 이제 15장부터 25장에 관한 얘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잘 아는 고라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노뱀 사건, 그 다음에 발람 사건. 그래서 여기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에서 재앙을 받아 죽어요. 이것이 25장까지의 사건이에요. 자, 26장부터는 뭐냐? 이제 하나님은 이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싹 죽었어요. 다시 군대를 재편성해라. 인구 조사를 다시 합니다. 자, 38년 전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할 때는 60만 3,550명인데 38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인구조사했는데 60만 1,730명이에요. 특별한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때 20세 이상 60만 3,550명 되는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60만 3,548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하 그리고 태어난 사람을 조사했더니 60만 1,730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다. 남자가 60만이었으면 20세 이상 여자도 60만, 120만이에요. 120만. 120만이 38년 동안 여러분들 1년에 3만 1,578명이 죽은 거예요. 자연사 아닙니다. 자연사로 죽은 거 아니라 재앙으로 죽은 거예요. 1년에 3만 1,578명 인구는 200만 되는 인구에 1년 동안 하나님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3만 1,578명이에요. 그럼 매주 어떻게 하냐? 매주 죽어간 사람이 600명이 죽어간 거야. 재앙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다시 재편성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이제 26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8장부터 30장은 이제 재무장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정복할 때 땅은 이렇게 분배하라. 그런 메시지가 31장부터 3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지만은 항상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가까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1장부터 36장까지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너지지 않은 군사.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슴에 품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군사된 삶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구역 지교의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군사를 훈련시켜서 재생산의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야 세계보호화되고 237을 살리고 우리 구역원에 속한 모든 가정이 보호화된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민수기를 1장부터 꾸준히 할 때 여러분 항상 올 때는 성경과 노트와 펜을 항상 가지시고 분주하게 말씀 듣지 마시고 정말 철저하게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되겠다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강의를 들으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서론을 통해서 민수기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막연했던 이 구약성경, 그 구약성경에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신약을 읽으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평생 동안 증거했던 바울과 그 팀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팀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을 보는 영안의 눈이 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당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역지교의 우두머리로 세웠사오니 철저한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두머리로 세웠다고 하면 우리 조직을 철저한 군대 조직으로 재편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지교를 통해 지역 살리는 기한지교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구역지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사역자 도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지고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두머리로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구역에 속한 많은 사역자 조장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